리상을 향한 빛나는 도전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보빙진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 꼬꼬한 고수진 해설 그리고 리라 남태우 해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고수진 해설. 네, 아, 각설이도 아니고 작년에 이어서 또 왔습니다. 네, 연이어서 네. 함께 하시는 소감 어떻습니까? 일단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네. 너무 고맙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시즌이잖아요. 네. 저도 더 노력해가지고 좋은 해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남태우 해설, 우리 리라 남태우가 챌린저스 리그의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굉장히 또 조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LCK와 롤드컵 해설은 조금 해봤지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설한 건 처음이라서 떨리고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어린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 네. 고정이에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네. 알고 있었는데. 아, 농담이고요. 장난입니다. 자, 새롭게 시작되는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자, 작년 두 시즌 모두 아주 치열한 승부의 향연으로 펼쳐졌었는데요. 이번 시즌도 아주 치열한 대결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리빌딩이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 팀들이 있나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캐스파컵이 이전에 금방 진행됐었는데 거기서 네. 우승을 했었던 다몬기아가 좀 많이 인상 깊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풀베 선수가 보여주는 캐리력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다크호스 팀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몬기아. 네. 오, 리라 남태우 해설은 혹시? 네, 저는 이제 광동 프릭스 출신으로서 네. 광동 프릭스를 또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좀 있는데요. 로스터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이 팀은 로스터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예 안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좀 기대가 됩니다. 조직력이 조금 더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제가 라고. 또 안에서 봤잖아요. 그 조직력을 만만치 않은 조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지연 때문이다. 인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얘기 같은데. 자,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자 스프링 스플릿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께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자, 오늘입니다. 1월 10일부터 1라운드가 시작돼서 눈에 띄는 건 바로 4라운드 형태로 펼쳐진다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에게는 비공개 경기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실전 경험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선수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1일까지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해서 총 4월 1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장정 함께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총 상금이 8천만 원, 우승 상금이 3,500만 원 입니다. 다른 상금은 다 똑같은데 네. 우승 상금만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돈만큼 중요한 것도 없으니까 모든 팀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들아.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챌린저스 리그 저희가 올 시즌 팀과 그리고 코치와 MVP에게 각각도 상금이 주어진다는 점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경기 역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막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프레디 프리엄과 농심 레드 포스가 첫 대결을 출발하고요. T1과 리브 샌드박스 그리고 KT 롤스터 그리고 젠지의 대결로 이어집니다. 담원기어와 DRX의 대결이 4경기고요. 낯설어요. 광동 프릭스와 하나생명 e스포츠가 마지막 다섯 번째 매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경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첫 경기이고 이제 패치도 바뀌었고 로스터도 바뀌었기 때문에 첫 단추가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매치업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팀들이 있고 같은 멤버지만 또 절치부심했던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첫 개막전 경기에서 경기력 보면 이번 시즌 이럴 것 같아 약간은 그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메타 파악이라든지 개념 정립도 지금 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한 지가 맞을지에 대해서 대결을 해보는 게 첫 경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광동 프릭스 그러니까 중국 팀이야 막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네. 광동 하면 그 정말 그 굴지에 네. 국내 오래된 그렇죠.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 나이 정도 된 아주 유서 깊은 제약회사임과 동시에 여러분들께는 많은 비타민 500개짜리 그 음료들로 네.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나서는 팀 선수들 만나볼 텐데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네. 이 각오들을 한번 들어볼 것 같아요. 아주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프레디 브리온 챌린저스에서
탑 포지션을 맡고 있는 임성민 소보로입니다. 원딜 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딱 처음 팀을 꾸렸을 때는 다 신인들이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었는데 캐스퍼컵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좀 많이 발전하고 잘해진 것 같아요. 저희 팀이 다 피지컬이 좋아서 열심히만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심 레드포스 챌린저스 팀 탑을 맡고 있는 든든 박군우라고 합니다. 바텀 원딜을 맡고 있는 바이탈 하인성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1등을 목표로 두고 달렸는데 3등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유신이 형이 주장 역할로 오더 같은 것도 다 맡고 있었다 보니까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비 선수가 이제 메인 오더로 바뀌면서 더 화끈해진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온 디스를 하려 했는데 뭐 아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저도 농심은 좀 잘 모르겠어요. 잘하는 사람만 기억해가지고 변수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색깔 있는 팀이었는데 어째 지금 브리온은 그 색이 뭔가 돋보이는 사람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브리온 전 멤버들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더 내려가려고 바꿨나. 난 저번 썸머 때 4강에서 떨어지셨는데 그러면 선수 교체를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저희 팀은 미드 페이스티 선수가 라인전을 강하게 하면서 상대방과 미드 차이로 탑이나 바텀 쪽에 힘을 많이 써주는 걸로 승리 패턴을 잡는 것 같아요. 페이스티 언럭키 피에스타 선수가 아닌가. 페이스티 선수는 닉네임을 서치하게 되면 페이스티 선수밖에 안 나오는데 피에스타는 아이돌 노래가 먼저 나오는데 그게 언럭키 피에스타가 아닐까요? 그 소보로? 그 친구도 이제 좀 살짝 캐리 욕심 있는? 칼챔 위주로 하는데 이제 저희 탑이 든든이어가지고 든든하게 잘 막아줄 것 같습니다. 그 든든 선수는 버티는 것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캐리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경기 영상 무난하게 체급 차이로 빠르게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팀이 다 솔로 랭크 점수가 농심 팀원들보다 높기 때문에 체급 차이는 오히려 저희가 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프로가 됐는데 저희가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인의 패기 어쩌고 그러시는데 신인은 그냥 신인일 뿐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번 개막전은 그냥 저희가 무난하게 이기고 캐스파컵 준우승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 리그에는 무패 우승 노려보겠습니다. 자, 선수들의 패기를 만나보니까 네. 이번 시즌 벌써 후끈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 프레디 브리온입니다! 프레디 브리온이죠. 그 상대팀도 누구세요? 라고 했던 팀이에요. 근데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바텀 듀오는 롤더넥스 출신으로서 굉장히 호흡을 이미 많이 맞춰본 팀이고요. 네. 모든 선수들이 신인인데 신인의 강점은 피지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라인전과 그리고 이 선수들의 팀 소개로는 라인전이 강하고 캐리가 모두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패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 얘기는 사실 선수들 연면이 전부 다 개개인이 피지컬이 좋다라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스파컵 준우승이라는 기록을 이뤄냈잖아요. 그 강한 모습이 챌린저스 리그까지 이어지는지가 정말 궁금할 것 같고 주목하는 라인으로서는 원딜 쪽에 가민 선수가 3이라 정말 잘하거든요. 바텀 쪽에 캐리력이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인데 바텀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페이스티와 피에스타 이름에서 나오는 네. 어떤 그 자존심 대결도 여러분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올해 더 매콤해졌습니다. 화끈한 매운맛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네,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지난 시즌부터도 성장하는 팀으로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볼만한 팀이다, 볼수록 재밌는 팀이다라는 인상을 많이 심어주었었는데 올해 멤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 기존에 뭐 주한 베이 선수가 나가면서 실비 피에스타가 주전으로 고정이 되어버렸고요. 그렇죠. 블레싱 선수가 새롭게 아카데미에서 콜업이 되면서 서포터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선수가 또 쓰레쉬를 엄청나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심 레드포스도 체급 자체가 굉장히 강하면서 강팀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 팀으로 변신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존 멤버들 그리고 교체 투입되던 멤버들이 이제 주전자리를 꿰차기도 했고 약간의 네. 팀의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직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갖춰져 왔다라고 볼 수 있는 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미드 원딜이 후반 캐리력이 세고 그런 지표가 좋거든요. 근데 새로운 정글 서포터가 그 후반까지 잘 이끌고 갈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두 팀의 대결을 앞두고 다른 참가팀 이제 10팀 중에서 나머지 8팀들이 투표를 해봤거든요. 네. 자, 승부 예측. 와! 4대 4. 팽팽한데요. 4대 4. 근데 같은 4대 4지만
하지만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 기분이 조금은 나쁠 법한. 그렇죠. 왜냐면 신인이라고 계속 놀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프레딧 브리온 입장에서도 최근 대회는 우리가 더 성적이 좋았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서로 기분 네. 나빠. 아, 그러니까 그래서 4대4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말 팽팽하게 다른 팀들도 스크림도 해보고 같이 대회도 뛰어보고 하니까 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첫 개막전 경기부터 굉장히 뜨거운 경기,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은 이번 첫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위를 나뉘어보자, 서열 정리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경기 개막전 경기입니다. 두 팀의 선택 어떻게 갈릴까요? 팬픽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즌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는 뭐 로스터 변화가 있고 그 다음으로 치면은 패치가 또 새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11.1 패치가 되면서 라인전이 더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순간이동을 13분 전에는 타워에밖에 쓸 수가 없게 되었다 보니까 라인전 강한 픽들이 지금 줄을 이룰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베넬, 카르마, 케이틀린, 바텀 라인전에 굉장히 센 픽들을 보내주는 프레딧 브리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뭐 진 같은 것도 살아있고 그리고 뭐 정글 쪽에서도 뭐 리신, 신짜오의 티어는 여태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선픽으로 선수들은 어떤 거를 선택할지가 지금 많은 팀들에게 좀 집중될 것 같아요. 자, 급해 벤. 저는 좀 바텀 쪽 벤을 해가지고 바텀 쪽 벤을 하나 더 쓸 줄 알았는데 신드라 벤을 하네요. 네.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프레딧 브리온은 미드 쪽에서 빅토르 혹은 백스 같은 픽들을 좀 쓰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내비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두 챔피언 다 견제력이 좋은 신드라에게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프레딧 브리온이 준비했을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만이야 챌린저스 리그. 아, 반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네. 함께 챌스 챌리그 오늘도 이번 시즌도 행복하게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딧 브리온 레넥톤을 먼저 가져갑니다. 오. 자, 블루 진영을 선택을 했던 프레딧 브리온인데 레넥톤을 네. 가져갔다. 이거 준비된 카드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레넥톤을 가져갔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AP 정글과 함께 쓰겠다는 뜻이 보여지거든요. 거기서 농심의 픽은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레넥톤이 나왔기 때문에 의심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이게 탑 레넥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드 레넥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징크스를 먼저 올립니다. 농심 레드포스. 그리고 요즘 메타가 바텀 쪽에서는 사거리가 긴 하이퍼 캐리 원딜이 많이 나오는 만큼 케이틀린 없을 때는 징크스의 티어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냥 징크스 쓰레쉬를 맞춰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대 서포터가 뭐냐에 따라서 뭐 브라움을 섞든 레오나를 섞든 변수를 두긴 하지만 안정감이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비에고. 비에고는 웬만하면 정글로 쓰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될지. 그렇죠. 또 실비 선수가 이번에 농심으로 이렇게 주전 멤버로 다시 한번 기용되면서 오더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비 선수의 좀 과감한 정글링이라든지 동선 선택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이라 장인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3이라 장인에 메타는 필요 없어. 나는 3이라를 간다. 네. 심지어 그렇게 좋은 매치업이 아니거든요. 징크스로 보고 3이라를 뽑기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막전에서 가장 자신 있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고 신짜오로 픽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돌진조합 형태로 구색을 갖추고 있는데 와, 그리고 그라가스. 서포터로 쓰여도 가치가 좋은 픽이지만 탑에서 쓰였을 때 현재 안정감이 장난 아니라는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레넥톤 상대로도 좋은 픽입니다. 특히 지금 3이라가 어떤 서포터를 데리고 올진 모르겠으나 막 받아치고 밀어내고 떼어내는 데는 또 그라가스만한 또 서포터도 없고요. 그렇죠. 1, 2, 3픽을 봤을 때는 확실히 프레딧 브리온이 좀 초반에 몰아치려고 하는 것 같고 농심 레드포스 같은 경우는 후반에 유연하게 가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후반까지. 네. 그래서 이게 농실 레드포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그램류, 여기서 렐까지 제가 볼 때 견제를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체 세 가지의 픽만 놓고 보더라도 30분 이후부터 25분 이후부터 농심이 확실히 좋아 보여요. 농심은 또 달라진 점이 일단 왼쪽 어깨에 신나면 오른쪽 어깨에 너구리. 와. 너구리가 지금 한 마리 몰고 왔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해 보여요. 그렇죠. 특히
농심 레드포스가 가장 강점을 가졌던 라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탑라인인데 네. 대한민국의 LCK 팬들, LCK 챌린저스 리그 팬들에게는 너구리라는 이름 자체는 탑에서의 어떤 상징성으로 또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의적인 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농심이 너구리를 더했다. 네. 그래서 더 든든해 보입니다. 든든한 네. 선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농심은 너구리를 영입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 얼마가 들든지. 네. 그러나 그 너구리는 아니지만 네. 너구리가 붙었고요. 무난한 빅토르 픽입니다. 근데 굉장히 후반이 좋아 보이는 조합을 뽑는 농심 레드포스인데 여기서 조금은 더 스노우볼을 굴릴 만한 여지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오, 그래서 페이스티에 르글랑 신짜오 그리고 뭐 3이라 랭톤까지 섞여버리면서 진짜 거의 뭐 초반에 거의 올인하듯이 지금 조합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와 셉니다. 그만큼 페이스티가 또 피에스타를 상대로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정글이 비에고가 턴이 어느 정도 늦고 신짜오는 빠른 갱킹형 정글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더 자신 있게 갱킹형 르글랑을 뽑을 수 있죠. 야, 사미라와 레오나로 바텀이 자 픽이 됐고요. 알리스타를 그치면서 그라가스가 탑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그렇습니다. 서포터에서는 이제 뭐 브라움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받아주는 서포터들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알리스타를 선택한 거는 사미라가 이제 EQ를 쓰면서 원딜 쪽으로 달라붙을 때 알리스타 거기에 커트란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은 이거 게임 이긴다라는 생각을 농심 레드포스가 생각을 하면서 조합을 완성시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원딜 선수들이 사미라 같이 사거리가 짧은 챔피언을 했을 때 알리스타를 진짜 싫어해요.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모든 조합을 보고 뽑은 알리스타 픽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리라 적응 못한다 아, 이런 창한 채팅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신데 아, 제가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네. 아, 리라를 꼭 세 번 웃기고 집에 가겠습니다. 반드시. 아 저는 네. 리라를 세 번 못 웃기면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야. 네. 아, 너무...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와우. 최첨단 기술로 네 집약체 AR 기술로 저희가 탄생시켰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지금 뱀픽 라인 상황을 함께 AR로 지켜볼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고요. 앞쪽에 바위개와 돌거부 네 앙증맞고 귀엽지만 친구들이 뭘 하는 거지? 그렇죠. 개막이라 지금 신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최신 기술도 있고 네. 개막이고 여러분들 만났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신나게 놀면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은행과 함께하는 자 이번 스프링 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레디 프리온과 농심 레드포스가 맞붙었는데 뱀픽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조합에서의 가위바위보 어느 팀이 조금 더 잘 짜왔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사실 프로씬에서 후반 가면 이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어요. 프레디 브리온이 미드 정글이 잘 준비해서 뚫어버리면 오히려 승기를 굳힐 수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해볼만 하지만 먼저 성공권이 있는 건 프레디 브리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공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개막전 경입니다. 첫 번째 경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 은행과 함께합니다.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자, 프레디 브리온과 농심 레드포스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프레디 브리온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농심 레드포스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리라 해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프레디 브리온은 성공권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드 정글 쪽에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을 또 지니고 있고 탑 쪽에 레넥톤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전령 싸움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를 프레디 브리온이 좀 과감하게 열어보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한 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꿔서 말씀드리면 초중반까지 재미를 못 보면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짜오가 갱킹을 한번 실패할 때마다 비에고라는 챔피언이 정글 클리어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있는 갱킹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랩터 선수의 정글 동선도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텀 쪽에서도 진짜 선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라인전을 지고 있는 쪽에서 풀어나가기가 진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탑 쪽에서 순간 이동을 통해서 뒤텔로 상대의 바텀을 좀 견제한다라는 게 바텀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라인전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양팀 선수들이 이 라인전을 좀 보여줄지 그게 가장 좀 기대가 돼요. 미드 엄청 치열하죠. 네. 뭐 이름 성공권을 네. 챙길 수 있는 피에스타의 하이 버전인가, 네. 뭐 페이스티의 하이 버전인가, 네. 유사 버전인가. 그렇죠.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본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냐 안 나오냐도 정말 중요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만나면 좀 나중에 만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주 만나잖아요. 이번에 리그가 그쵸. 바뀌면서. 맞습니다. 누가 처음 이길지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 라인전 승리는 일단 다음 라운드까지는 가요. 다음 라운드까지는 유효해요. 이렇게 신자가 먼저 들어가는 장면은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자는 이러려고 뽑은 픽이에요. 오, 뛰어들어와서 신비를 압박합니다. 빙구가 일단 레드를 들고 있긴 한데 일단 W가 실패. 하지만 밀어내죠. 챔피언 특성상. 그렇죠. 그리고 바텀 쪽에서 누가 먼저 올 수 있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레오나가 조금 더 최단 거리로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던전계가 되더라도 이거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마음 길어지면 신자오도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치가 되면서 텔레포트를 타워에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르블랑이 합류가 늦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점사를 칠 수 있냐가 중요한데 플래시! 자, 알릭스타 먼저 컷! 빨리 도왔고요. 엄청 공격적인데요까지 네. 아, 프리리프리온이 초반 점수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구도에서 득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각을 봤을 때 아군들이 좀 가까운 곳에 있지만 뭉쳐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재빠르게 물 루피 선수의 정말 멋있는 이니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킬은 킬대로 가져가고 상대 블루 뺏어오고 상대 동선도 우리 못지않게 투자값 못지않게 낭비시켰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득을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반드시 이득을 봐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었는데 네. 그 목적을 일단 달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약간 싸움이 안 나고 무난한 라인전이 갔을 때는 농심이 좋았는데 이게 다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레드에 1레벨에 와드를 받고 시작한 프레디 브리온이 비에고 레드 시작이네? 그럼 아래쪽으로 오겠지? 그러면 사실 블루만 있는 신자오가 레드 갖고 있는 비에고한테 카정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뱀픽적으로 잘 이해한 프레디 브리온의 득점입니다. 네. 상당히 기분 좋은 출발. 거의 뭐 역대급 출발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과정에서 아군들이 둘둘 나눠서 갈렸다 치면은 조금 더 거리 조절을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농심의 실수도 있었고요. 레드 가지고 있는 사미라가 있다 보니까 바텀 쪽에서 싸움을 많이 하고 싶어 보입니다. 프레디 프리오. 네. 네. 사실 이 선수들이 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신인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캐스퍼컵 준우승을 달성한 거잖아요. 네. 네. 초반부터 좀 상당히 매서운 모습이 좀 인상 깊네요. 저는 이런 설계를 뱀픽 때서부터 했을 것 같아요. 레드 와드 박는 모습을 봤을 때 네. 되게 노련한 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신인인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신인답지 않은 상당히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리라 역시도 신인 해설답지 않은 노련한 해설이다. 네. 해설 맛있다. 리라의 해설 맛있다. 맛있다. 맛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좋거든요. 맞습니다.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웃겨줬네요. 네. 한번 채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리라가 활짝 웃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치아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리라도 춤추게 한다. 네. 아, 그렇죠. 네. 아, 치열이 상당히 고르네요. 아, 제가 엄마 잘 낳아줘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네. 부모님께 감사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리라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라 텐션 조금만 더 올리라고 제가 차츰차츰 텐션을 거의 뭐 클럽에 온 것처럼 끌어올 때까지 너무 선수들이 잘하다 보니까 네. 제가 감탄하느라 텐션을 낮췄는데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스윗 리라라고 네.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효자 리라. 네. 그렇게 가족으로 합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참 감사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레디 브리온이 계속 미드 정글이 합쳐지면서 상대 아래쪽 정글을 압박하죠. 이러면 징크스가 사거리 긴 걸 이용 못하고 라인을 이렇게 땡겨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사미라가 조금 더 강할 타이밍이다 보니까 농심 쪽에서도 라인을 미기가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좀 받아 먹으면서 비에고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레디 브리온은 하지만 여기서 안심할 수 없는 게 조합의 힘이라는 게
3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각자 다 다르거든요. 네. 30분이 되기 시작하면은 5천 골드를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팀의 조합이 제가 볼 땐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오브젝트라든지 추가적으로 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후반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싸워야 되죠. 그때 가장 좋은 목표가 오브젝트죠. 용과 네. 전력. 근데 계속 미드를 들리면서 미드적을 싸움을 유도하죠. 그리고 페이스티의 사슬 적중률이 아까부터 안돼요. 페이스티 미드에서 랩터가 지나가면서 2대1 싸움을 열었고 결국 상대 피에스타를 끊어내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프레디 프리온 저게 쉽지 않아요. 뭐 르블랑과 AD 정글이면 당연히 미드 정글 갱킹하면서 빅토르 예. 죽이면서 게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도 농심 레드포스의 미드 정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플레이인데 잘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레디 프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라인전을 모든 라인이 다 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네 정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한적인 시야에 의해서 추측하는 네. 정보밖에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팀적인 움직임을 보면 8분 전령에 준비가 돼 있는 루키 선수고 지금 블레싱 선수는 아까까지만 해도 라인을 밀고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한 프리하게 먹을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렇죠? 앞서 두 분 해설께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라인에서 재미 본 것을 이렇게 오브젝트로 이어가야지 진짜 이득이 환산되는 기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타워를 또 먼저 밀면서 뭐 다이브 치는 플레이도 가능한 게 주도권 있는 팀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잖아요. 네. 프레디 프리온은 이 전력을 통해서 뭐 타워 다이브 설계를 할 수 있든 뭐 돈을 크게 땡길 수 있든 여러 가지 수단을 좀 가지게 될 수 있어졌네요. 그러니까 반대에서도 좀 득점하고자 부랴부랴 좀 드래곤을 치는 모습이 농심이고요. 미드 정글 호흡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 이 타이밍에 요즘 블루 잘 안 주지 않습니까? 블루를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미드를 믿는다. 이게 제가 볼 때 정글 입장이다 보니까 좀 편향돼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요즘 메타가 좀 그래요. 네. 요즘엔 안 준다. 네, 요즘 선열 뭐 1코 뜰 때까지는 잘 안 주던데 그래도 미드 정글의 시너지가 잘 보이는 장면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일단 정글 입장에서 나부터 크고 나 1코어 나올 때까지는 뭐 부르고 뭐고 죽인 뭘 줘. 아무것도 못 줘. 밥이 깨도 못 줘. 블루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정글러 입장에서 이거 대단한 그렇습니다. 거다. 지금 랩터에게 극찬 들어갔어요. 네. 극찬. 와 리라 극찬 들어갔어요 랩터. 네, 진짜 오늘 선열 포식자 나오기 전에 블루 준 거 대단한 거다. 네. 그 대신 블루를 가진 르블랑이 미드를 밀면서 이 전령 타이밍 때 르블랑이 내려와 줘야겠죠? 네. 아 블루값 해라. 네 블루값 해야죠. 아니 철저하게 네. 아니 정글러가 한 분 옆에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부터 세상에 약간 공짜는 없다라는 네. 메타를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불씨에서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령을 어디다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바텀 쪽인가 보다? 그럼 게임이 전체적으로 바텀에 집중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리스타의 무빙이 자꾸 미니언 앞을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사거리가 짧은 가민 선수 입장에서도 CS 먹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랩터 선수를 한번 불러봤던 것 같아요. 얘네 정글 있으면 역갱 한번 봐줘 하면서요. 근데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레네코님을 여기서 나오죠! 무조건 킬이에요. 날카로운 미드에서의 킬이 한 번 더 나와줍니다. 이게 빅토르가 전멸이 있으면 원래 한 번쯤은 갱킹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날카로워요.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쓰면 낭비가 되는 플래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너무 잘한 겁니다. 노리는 쪽에서. 상대도 전멸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빠지고 뭐 잡히려니. 네네네. 와, 맞죠. 자. 네. 군에서 지금 프레디 프리온의 플레이가 정말 엄청 날카로운 게 텔포가 없다고 해서 다른 라인에 그 스노우볼을 뿌리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입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와서 이런 식으로 이득을 만들다 보니까 농심 입장에서는 지금 비상입니다. 그리고 피에스타 선수가 왜 자꾸 전멸을 안 쓰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멸을 써서 한 번 살아나가는 건 좋은데 전멸을 쓰는 순간 미드라인의 주도권은 5분 동안 없어요. 그러면 다른 라인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방금 상황은 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써도 죽었다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교환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끼는 게 더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야, 그래서 라인전 버티는 픽들로만 구성한 농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전령을 풀 때 반대 방향에서 이득을 보는 식의 플레이가 실비 선수에게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가민 선수가 3이라 장인답게 좀 특이한 템트리를 가져왔죠. 돌풍 3이라. 돌풍 3이라. 돌풍 갖고 왔어요. 요즘 철갑궁이 너프도 됐고 해가지고 새로운 템트리를 발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돌풍과 3이라 얼핏 생각했을 때는 3이라도 막 너무 뛰어들고 네. 원딜의 또 생존성 보장이 담보되기에 적절한 맞나 그쵸? 싶기도 하거든요. 네. 아니, 이미 날렵한 챔피언인데 너무 투머치하게 날렵해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에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지옥불난사를 날려대는 챔피언이다 보니 생존력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저 공격적인 수가 어떻게 통하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령을 일단 바텀에 까는 모습입니다. 어. 자, 바텀에 전령을 풀어주면서 미드 너무 이거는 제 생각보단 좀 의외인 게 미드 쪽에 풀어가지고 타워를 그냥 빨리 철거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바텀 쪽에 캐리를 확실히 좀 많이 믿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랩터 위치 위험해요. 랩터 위험해요. 아, 근데 한턴을 버티죠. 어 여기서 이거 궁 빠지면서 알리사 와 박세기 전멸 분쇄 알리사 대박이 농치 대박 터졌어요 지금. 이 싸움의 전략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와 농심 레드 포스 너무 잘 싸웠죠. 킬 교환만 나도 좋은 농심 레드포스가 오히려 킬을 3킬이나 가져가면서 이득을 엄청 받습니다. 아니 지금 약간 자칫 밀릴 수 있는 싸움에서 블래싱의 쿵쾅 한 방이 전황을 완전히 뒤집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거리 멀 때 나오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박치기 전멸 분쇄해가지고 순식간에 따라 붙었거든요. 아 그리고 바뀐 텔레포트도 한몫했죠. 카운터게만 탈 수 있다. 그럼 브라가스밖에 여길 못 오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아... 1차적으로 미드 정글 쪽에서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상대 진영으로 솔직히 너무 깊었어요. 소처럼 단단하게. 네. 알파이트.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블레싱 신인 선수 여기도 있어요 하면서 지금 좀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포탑방패가 사라집니다. 저도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전령을 바텀 쪽보다는 미드 쪽에 깔면서 맵을 좀 더 크게 쓰는 게 좋아 보였는데 바텀, 아래 정글, 바텀 이렇게 스노우볼을 굴리려다가 하나씩 놓치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미드 쪽에 주도권이 확실히 있으니까 바텀도 몰아주면서 양쪽 다 지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수 있죠. 하지만 확실하게 밀 수 있는 타워를 남겨두면서까지 바텀 쪽에 전력을 풀었어야만 했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많이 들긴 합니다. 전멸 없는... 하지만 정화도 잘 빠져주고요. 이게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빼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르블랑 보이면 빅토르가 라인을 편안하게 밀면서 사실 용을 가져가도 되는 턴에 이렇게 바텀 갱킹을 쓰면 빅토르가 라인 편하게 푸시하고 이러면 또 동수 싸움이 나죠. 네. 이거는 르블랑의 템포를 잘 썼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볼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또 알리스타도 또 궁이 돌아왔고요. 이게 농신 레드포스 입장에선 선택하면 돼요. 용을 줘도 그만이고 구도 보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싸우면 되거든요. 은근 선수는 레잉턴의 텔포를 끊으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4대4입니다. 신자오가 일단 탱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안 나인 방금 싸움이에요. 살짝 갈렸고 끝내버렸어요. 피해구가 먹었어요. 이것도 농심이네요. 3대1 교환에 성공하는 농심 레드포스! 사실 프레디 브리온이 레닝톤이 텔포가 있어서 자신감 있게 쳤는데 든든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텔레포트를 절대 못쓰게 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동수 싸움이 나면은 사실 싸움 피할 이유가 없죠. 아니 12분간 정말 섬세하게 드리블을 해오면서 브리온의 득점을 네. 그냥 싸움 주방에 뒤집는 농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쪽 간의 설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냐면 알리스타는 서포터인데 부모키도 오래 버텼고 네. 스킬을 빼는 상황을 좀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싸움에서 농심이 훨씬 더 좋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알리스타가 저런 점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서포터인데 네. 이 시간에는 진짜 그 어떤 탱커보다 오래 버티고 또한 포커싱이 알리스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좋죠. 작년에 이어 역시 챌린저스 리그는 매운맛이고 네. 화장실 못 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개막전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강가에서 길 건너가다 눈 마주치면은 쳐다봤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령은 확실히 먹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워를 깨야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징크스와 빅토르가 라인 클리어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성장을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CS 설마? 상황을 보면은 와 진짜 아슬아슬했죠? 레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멈췄습니다 1초 동안. 와 타이밍 좋았습니다. 날카로웠어요. 네. 바이탈. 그리고 전체적인 CS를 보면은 바텀 쪽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이게 타워 앞쪽에서 농심이 프리징을 하면서 CS를 많이 놓치게 했거든요. 그게 결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민 선수도 약간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루피 선수가 올라가면서 스노우블을 어느 정도 굴려줬거든요. 네. 대신 원딜이 희생을 한 거죠. 그만큼 CS 차이가 나고 있는 거고요. 아 프레디 뿌리온 내내 리드하던 경기를
원점을 뭐 넘어서서 네.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내어주는 그림까지. 맞습니다. 본인들의 캐리 라인인 3일화의 약간 생명줄은 깎아 먹은 대신에 얻은 득점이라고 사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전력 먹고 뭐 플러스적인 이득이요. 근데 프레디 프리온이 지금 제가 볼 때 마음이 되게 급한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더 굴려야 되는데 타워를 깨면서 킬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네. 무리한 움직임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게임도 지금 원딜이 미드에 서면은 징크스가 사거리가 길어서 라인을 푸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에고랑 알리사가 게임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성장을 더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라가스도 투커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랭톤이랑 좀 딜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싸움을 맞춰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는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잖아요. 종말의 겨울이 추가가 되면서 그라가스와 효율이 진짜 좋게 좀 궁합이 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라가스의 티어가 평소 때보다 더 높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약간 플레이를 꼬네요. 피에스타 선수가 바텀 쪽으로 뛰네요. 탑 쪽 클리어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조금 무모한 움직임이 나오면 좀 잡아먹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든든 선수가 체력 교환을 하면서 피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바텀은 내가 막을게. 탑 쪽으로 가면서 웨이브 흘러 들어오는 거 먹어. 라는 식으로 좀 자연스러운 라인 분배도 농심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농심의 투포스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드래곤 쪽에서도 상대방이 좀 괜찮은 상황에서 스킬 쉽게 빼주니까 바로 싸움 거는 모습들도 그렇고 많이 노려진 매치인 것 같습니다. 자, 프레디 프리온도 미드에다가 전령을 소환하면서 자, 1차 타워를 얻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빵. 마무리 못하고? 예. 신락 같은 체력. 네, 좀 아까운데요, 네. 이거는. 이 마음이 점점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든든 선수가 탑라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얻고 싶거든요. 네, 더 먹고 싶어요, 지금 프레디 프리온은. 툭 한 번. 네. 근데 지금 싸우자니 상대방의 알리스타와 그라가스가 합류되어 있다? 근접 챔피언들은 싸움 못합니다. 빼야 되거든요. 근데 페이스티 선수가 계속 포킹을 잘 넣어주네요. 그래서 피에스타 선수의 텔레포트를 뺐는데 가는 것까지 받으면서 와! 터졌어요 레넥톤! 소방으로 순식간에 끊었고요. 그리고 와자가자 뻥도 지금 길로 막아버리면서 추가적으로 스펙까지 쓰게 만들었고요. 와, 농실레드 포스 집에 가려는 걸 그냥 순식간에 집어삼키면서 1킬 추가하고 미드 1차 타워와 동시에 드래곤까지 넘보고 있는 농실레드 포스. 아니 그래도 지금 정글러는 용을 치고 있는데 미드 타워까지? 그렇죠. 이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인원 분배를 좀 과감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이브 아파까지 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레디 프리온은 탑 쪽에 웨이브가 아까 흘러들어오는 게 좀 있었잖아요. 또 받아먹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좀 시간을 허비하는데 시간을 써버렸네요. 미드 2차 타워 이것은 페이크다. 네. 미는 척하면서 드래곤을 탱글 이용제를 챙겨주는데 성공하고 있는 농심 헤드포스. 농심이 확실히 운영을 편안하게 하네요. 조합도 후방 가면 좋고 네. 지금 탑 웨이브를 밀고 그라가스가 내려올 때까지 미드 수송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빠듯하게가 아니라 그냥 널널하게 해줬어요. 미드 타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근데 못 가져갔네? 그럼 네. 그라가스 기다리자. 근데 프레디 퓨리오는 이거 탑 어떡하지? 이거 용은 어떡하지?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오히려 자기들이 굴려야 된다는 생각에 말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구성할 때 일단 초반에 굴릴 수 있는 라인이 있고 보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라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극단적으로 구성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지금 세게 막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는 거는 3일화를 뽑았는데 3일화가 제가 볼 때 이 게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들어가서 지옥불란사 날리려고 하면 제가 볼 때 1초 컷 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이. 프레디 프리온이 지금 또 농심이 한타 상황에서 1점사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맞습니다. 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페이스티 선수가 사이드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미드 왔을 때 걸어본 건데 그게 실패하면 다시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티 르블랑도 사이드 가면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거는 라인 클리어 능력이 빅토르가 좋기 때문에 밀고 빠지고 밀고 빠지고 하면 딜간 타이밍도 안 나오고 그리고 합류하는 건 빅토르가 먼저 오잖아요. 이런 미드에서 구멍 뚫립니다. 너무 쉽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사거리 겠죠 사거리 겠죠 근데 우측에서 피에스타 잘못 물렸죠? 위측 오른쪽 한턴 버팁니다만은 오 잘 물었어요 뒤로 잘 잘랐고요 든든도 하나 더? 일단 뒤로 빠지면서 자 대치 상황에서 그냥 한 선수 내주는데 그칩니다만은 네. 아 빅토르가 지금 벌써 3대스가 누적이 됩니다 근데 방금은 좀 전멸을 써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전멸을 정말 맛있게 쓸 생각인 네, 것 같아요. 예. 약간 숙성시키고는 느낌이죠. 숙성시키는. 근데 이게 피스타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본인들 체력 관리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지금 사거리로 지금 툭툭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농심. 자, 숙성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묵은지 전멸은 과연 네.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그래서 농심이 뭐 빅토르는 없지만 본대 쪽에 5대4지만 우리가 강해라는 그 계산이 잘 돼서 타워도 밀었습니다. 자 미드 1차 타워 두 팀 모두 서로 교환된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원딜 CS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심하게 벌어진 상황이라서 이게 바이탈 선수가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모은 것 같거든요. 와 골드도 한 1400골드가량 압도하면서 네. 앞서 나가고 있는 바이탈이고요. 야 이게 원딜이 분당 CS를 거의 11개가량 챙기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요즘 메타에서 확실히 바이탈 선수가 지난 2021년 서머 시즌 후반부부터 캐리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쵸. 거기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CS로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먹으니까 잘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템이 많이 나와서 네. 더 잘 먹게 되더라고요 놓치는 거 없이 그렇죠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농신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미드 쪽에 계속 선만 그어놓으면서 사이드라인이 무너지지 않게 시야만 잡아주면 용 때마다 그리고 뭐 상대방이 바론 치려고 하는 움직임 있으면 바론 때마다 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본인들이 먼저 이니시하는 구도보다는 받아치는 식으로 구도를 잡고 싸우면 농심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디 프리오는 시야 상황을 최대한 집어놓으면서 기습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드 4대4 대치는 농심 쪽에서 좋아 보이는데 프레디 프리오는 그냥 사이드 운영을 좀 하면서 빅토르가 사이드 갔을 때 노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대치는 농심 쪽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미드에 합류하는 것 같죠 네. 자 3용째를 주기가 영 불편할 프레디 프리온이고요 그래도 싸우는 타이밍이 있다면 신짜오가 어쨌든 2커를 완성시킨 상황이고 3이라도 코어템이 일단 나왔잖아요. 딜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스코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앞뒤로 둘러쳐가지고 한번 승부를 보자? 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프리온. 아, 근데 누블랑의 포킹이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네. 뒤쪽으로 돌려던 움직임은 다시 취소를 했고 내려옵니다. 노신라이버스 덮칠까? 덮칠까? 이거 앞뒤로 싸면 가능성 있어요. 앞뒤로 싼다면은 든든 먼저 그렇죠. 받고 자 아, 근데... 포위망이 지금 좀 넓죠 근데? 네. 근데 농심도 지금 든든 선수 보면은 배치기를 쉽게 안 쓰고 오, 든든. 날려줬고요? 그럼 레넥턴 지금까지 잡혀요! 레넥턴 지금까지 잡혔어! 휘젓고 있습니다만은 뭉쳐있는 상황! 그리고 쌓이면서! 또 많이 떴어요! 와! 징크스콩 대박 났습니다! 또 잘 터져주면서 이한타는 농심 레드포스가 완벽히 제압을 아. 합니까? 한 선수 연속기를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아,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5대1 교환에서 드래곤으로 이어갑니까? 농심 레드포스가 또 한타에서 압승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동진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점사를 잘한다 그랬었잖아요 또 점사하면서 먼저 한 명 터뜨려 버리다 보니까 구도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거기서 아 싸움에서 지금 3이라의 존재감이 거의 비춰지지 않을 정도로 네 사실 레이톤 잡자마자 바로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레이톤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는데 레이톤을 도와주는 챔피언들이 알리스한테 마크 당하면서 딜이 부족했고 그러면서 맞습니다. 바이탈 선수가 오래 살아남았죠 여기 보시면 위치는 좋아요 그쵸 근데 알리사가 밀어버리죠 맞아요 미드원들이랑 같이 있는 알리사 보여요 네 아니 그리고 이거 가미디 또 뭐 하려고 그러면 뜨고 밀고 결국 딜러가 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다 보니까 레넥톤이 뒤에서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징크스가 마무리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아 레넥톤 자체는 상당히 좋은 위치를 잡으면서 여러 선수들에게 광역적인 데미지를 뿌리고 있었는데 네. 아, 이 싸움에서 뒷심이 좀 부족했던 프레디 프리온입니다 야 그래서 역할 분담에 대해서 한타까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블레싱 선수가 단순하게
그냥 쿵팡 해버리면서 스킬을 연달아 따닥 쓰는 게 아니라 끊어 쓰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프레디 쿠리온에 진입할 수 있는 저 근접 라인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했던 게 정말 좀 멋있었네요. 블레싱. 블레싱 선수의 쿵팡이 좀 임팩트가 있죠. 확실히. 네. 잘하는 알리스타는 WQ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나눠 쓴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이제 징크스의 전성기가 도래했죠. 와. 3코어가 떴습니다. 3코어 레드 징크스. 네. 그걸 잡기 위한 레넥톤의 텔레포트. 근데 이것도 블레싱 대놓고 마공 접어요. 와, 그 든든 선수가 가민 선수의 피를 다 빼놨는데요. 깊긴 합니다만은 든든이 든든이 체력 좀 많이 빠졌죠. 여기서 실피로 빠졌고요. 살아서 이거 마무리하러 르블랑이 딜을 맞으네요. 네, 저 블레싱 선수가 너무 벽이에요. 네. 벽. 와. 든든 여기서 그 와중에 집에 안 가고 스킬 하나 더 넣고 갑니다. 아, 또 연계했어요. 이거 진짜예요. 베리비. 데리고 못 가요. 든든 진짜 안 죽어요. 진짜 안 죽어요. 죽는데요, 든든. 아니 적진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죽나요? 네. 크라가스 왜 안 죽음? 아, 진짜 뭐 든든 이름에 걸맞는 플레이가 역시 개막전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농심 이러면 끝날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미라의 단점이 라인 클리어가 잘 안 되는 짧은 원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날까 보나요? 네. 자 미드 본진 타워 깨고 업적이 밀면서 마무리각까지 한번 푸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농심 레드 포스 든든히 앞장 쓰고 있다 보니까 레넥터도 스킬 쓰기 좀 어렵고요. 쌍둥이 타워 다 밀고 이 싸움만 뭐라요? 잘하면 깨끗인데 아, 한경 가민이 꾹 컷당했고 와 진짜 꿈에 알리스타 나올 것 같은데요 가민 선수. 네 페이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넥서스 앞이에요. 넥서스 아, 앞까지 압박 너무 신납니다. 와. 바이탈 프리딜 이걸 결국 막아낼 수가 없네요. 넥서스 치는데요 농심. 넥서스 계속해서 체력이 줄어들어갑니다. 넥서스 깨지면서 지지. 농심 레드포스 프레디 프리온을 상대로 본인들의 장기인 한타에서의 힘을 여지없이 자랑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 확실히 2년차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 쪽 진영에서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본인들의 페이스를 잘 찾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유리한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느긋한 모습이 정말 인상 깊은 농심이 승리할 만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 원딜이 캐리인 팀은 사실 초반에 약하다는 뜻도 됩니다. 근데 블레싱 선수가 새로 들어왔는데 네. 상대가 어느 정도 선을 넘었을 때 완벽한 WQ 스킬을 쓰면서 킬을 계속 먹여주면서 이 게임을 잘 이끌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아, 게다가 또 든든은 또 든든했습니다. 마지막 한타에서 네. 그 질긴 생명력. 아~ 그냥 살자고 무조건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잘 준비해왔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쵸. 이게 좌우로 둘둘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노려서 정말 대박 한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사실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뭐 전령이라든지 추가적인 상황 판단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들어왔던 게 너무 컸고요. 여기가 핵심이죠. 알리스타 W패스큐 와 알파이트 그 자체 너무 잘했어요. 네. 약간 대각선으로 쓴 게 진짜 센스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멸을. 그리고 박치기로 밀어낸 상대를 같이 띄웠기 때문에 3인 쿵덩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잘 둘러쌌는데 이게 가민 선수랑 테이스티 선수가 진입을 못합니다. 맞아요. 여기서도 블레싱이 계속 커트하면서 딜을 끊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딜 사이클이 끝난 상황에서 징크스가 다시 한번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결국 한 명밖에 데려가지 못한 에이콘이 조금 아쉬울 만한 한타였죠. 이맘때 채팅창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말파이트 외함? 말파이트가 있는데? 그렇죠. 한우처럼 단단하게. 네. 우리 알리스타 입장에서는 가장 듣기 좋은 극찬이죠. 그렇죠. 그리고 든든 왜 안 죽어. 에이. 이걸 버텨내요. 도망갈 줄 알았지? 한 번 더! 못 잡겠지? 약 올리지? 한 번 더! 와... 완벽합니다. 이 싸움에서 또다시 깔끔한 승리를 기록해내면서 개막전 첫 경기 기분 좋은 그리고 본인들의 스타일리시함을 그대로 살린 경기를 보여줍니다. 농심 레드포스! 와... 징크스가 진짜 CS를 많이 먹은 만큼 데미지 딜링도 많이 했고 가민 선수는 그냥 상대 조합 때문에 딜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농심의 강점은 다 드러난 반면에 프레디 브리온의 스노우볼링은 초반까지는 좋았지만 후반에 꺾여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피드백을 좀 다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만의 특징을 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전달드리자면 저희가 앞서 보셨다시피 뭐 VSPN 측에서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AR이라든지 정말 세심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여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색다른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한 가지 아쉽게 네. 또 그동안 해오던 게 또 빠진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아쉽게도 이제 POG가 네, 없어져서 POG. 참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방송 경기뿐만이 아니라 비방송 경기까지 있다 보니까 POG를 선정하고 비방송 경기에는 또 POG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획일화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이번 시즌은 POG가 없이 또 진행이 네. 됩니다. 네. 많이 아쉽죠. 아쉽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하고 싶었죠. 범인 찾기도 하고 싶고. 아, 범인 찾기는 이제 조금 그렇고 POG 이제 칭찬해 준 거에 약간 재미있는 있잖아요. 네. 선수들 너무 잘했습니다. 인터뷰하고 네.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조금 아쉽긴 네.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 약간 상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물음표 많은 분들이 막 너무 아쉬워하시고 이동진의 인터뷰쇼 사라짐 막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아쉽다. 인터뷰 너무 아쉽다 막 얘기하시는데 그럼 인터뷰는 좀 가죠? 인터뷰는 가도 되잖아. 네. 그죠? 제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를 그... 인터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역시 아니 이렇게 아쉬워하시는데 피드백의 동진 테스터님 인터뷰 아쉬워요. 인터뷰는 그래도 하자 뭐 얘기하시는데 인터뷰는 뭐 사스가 무빈진인가요? 아 그건 해도 되잖아요. 인터뷰 몇 번 했는지 저희가 뭐 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 인터뷰하는지도 그냥 여러분들 채팅창과 두 분의 해설의 의견을 조합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하면 너무 좋죠.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네. 해도 돼요? 갑니까? 뭐 안 됐나요? 가죠. 네, 가시죠.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 네. 내일부터 저를 자르시면 되잖아요. 잘리면 되잖아요. 네. 이건 안 하면 되잖아요. 목숨을 건 딜인데. 자, 블레싱 하고 싶어요. 뭐 벌써 지금 막 올려주세요. 블레싱 인터뷰. 예, 네, 막 많이 얘기하시는데 두 분에서는 어떤 분이랑 좀 얘기를 나눠주고 싶어 나눠보고 싶으신지. 네.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 좀 많이 돋보인 선수들이 뭐 바이탈도 있었고 뭐 든든 선수도 있었지만 네. 블레싱 새롭게 이렇게 왔는데 맞아요. 전입 신고 해야 되잖아요. 네. 블레싱 한번 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바이탈 나왔고 실비 나왔었고 그런데 압도적으로 네. 블레싱이 많이 나왔고요. 블레싱까지 나왔어요. 블레싱을 막 급하게 쳐주시려다 보니까 네. 그렇죠. 블레싱까지 나왔고 든든도 제법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블레싱 선수를 인터뷰 섭외를 좀 우리 PD님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끝나고 뭐 제가 한 대 맞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싱 선수 네. 인터뷰가 네. 준비되는 대로 네. 여러분들이 원하면 해야죠. 그렇습니다. 인터뷰하고 스타성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최고 선수들에게는 그거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쵸. 뭐 좋습니다. 무작위로 우리 채팅창에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네. 그리고 우리 두 분 해설들이 아 꼭 요거 정도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선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네. 선수를 선정해서 한 선수씩 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죠. 예 예. 너무 좋습니다. 공개 경기에 POG는 없더라도 인터뷰는 해야지라고 뭐 말씀해 주시고요. 네. 등짝이랑 뒤통수 조심해야 하는데 예, 뒤에 카메라가 있는 데서는 설마 뜨지 못하겠죠. 네. 카메라 있는 데 설마 때리겠습니다. 네, 뭐 위에서 네.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지금 저희 PD님께서 여기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셔서 인터뷰 준비는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까지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동진이 형 오른손에 손목 보호대인가요? 라고 그 얘기만 해도 2시간짜리 썰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친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을 수 없지만 골절 상태입니다. 맞아요. 네, 골절인데 오늘 이제 원래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네. 오늘 방송 개막전을 위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기부스를 보여드리긴 모여서 네. 보호대를 하였으나 네, 그닥 큰 차이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네, 사회인 야구를 하다가 그러다가 살짝 이제 공을 맞고 약간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픈데도 아프지 않아요. 예, 네. 이제 아프지 않고 네. 다친 지 한 3-4주 정도 됐기 때문에 네,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리라 해설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언급을 오늘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가요? 예. 새로운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네. 리라 해설은 오늘 지금 일단 첫 경기 네. 본인의 해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못하고 있다? 네. 왜 너무 좋았는데? 네.
조금 더 뭔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 그래도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좀 선수들이 잘한 모습을 좀 많이 말씀해주고 싶었는데 네. 말하고 싶었는데 네. 좀 못한 부분도 좀 찝었지 않나 라는 생각 괜찮아요. 네. 어, 잘한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처럼 네. 뭔가 좋은 부분도 짚어주고 뭐 잘못된 부분은 또 선배로서 네. 그리고 또 작년까지 아프리카 프릭스의 또 코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 스텝의 눈에서 또 날카로운 지적들은 우리 네. 선수들에게 피화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날카로운 달콤한 조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하는 조언보다 리라 해설이 하는 조언이 훨씬 더 선수들에게 와닿을 거예요. 또 커리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은 선수들이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다 보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리라님 해설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아니 좋았어요. 아니 잘하고 있는데 좋은데 네. 차분한 해설 좋았음 리라 너무 굿굿 최고예요. 깔끔하게 잘하고 있어요. 등등등.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직 약간 민심이 좋네요. 아, 네, 그렇죠. 약간 초심자의 행운 이런 느낌? 그렇죠. 조금씩만 조금씩만 텐션만 조금 키워 올라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즐거움까지 우리 리라가 날카로운 정보성과 우리 선수들에게 앞날을 빛나게 해주는 어떤 조언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재미까지 우리 리라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한번 웃기는 그날 네. 크크크크를 10분 이상 쳐주시는 네. 그날 회식소입니다. 제가 아 진짜요? 제가 회식소입니다. 저 리라가 그러면 시청자 웃기는 날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나? 개드립 좀 쳐도 됩니까? 아, 개드립 괜찮아요. 네. 네. 아, 제가 그래도 공식 해설이다 보니까 네. 조금씩 몸을 사리고 있었는데 예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그렇죠. 발전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날에서. 품위와 어떤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 대한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네. 얼마든지 네네. 어떤 말씀이시든지 제가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던지세요. 메이저리그 포수입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리라 해설 정말 이렇게 함께하게 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네. 사실 리라 해설이 온 것이 저희에겐 또 천군만마 같은 그렇죠. 또 그동안의 해설들과는 조금 다른 그리고 또 다른 날카로운 시각으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해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리라가 아프리카 프릭스에서 잘린 게 좀 저희에겐 또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죠. 네. 이런 저희 게 말꺾기.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아,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게 당근과 채찍.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훅 들어오는 약간 커브 같이. 네, 그렇죠. 날카로우셨습니다. 리라 해설 오늘 네. 의상이 너무 이쁜데요. 네네. 어디서 이렇게 싸고 예쁜 거를 잘 고르셨는지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이제 말꺾기도 이제 딱 구사해 주시는 순간 우리 팬들은 리라의 매력에 푹 빠지는 거고 이 푹 빠진 그 순간 인터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레싱 선수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블레싱 선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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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레싱 선수 오늘 정말 인상적인 알파이트 네. 알리스타 정말 최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POG는 아니지만 POG나 다름없는 우리 많은 팬분들이 한번 인사 목소리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팬분들에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첫 데뷔전이라 많이 떨렸는데 운 좋게 잘 이긴 것 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운 좋게 이겼다고 하기에는 알리스타의 모습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2레벨 때 빼고요. 네, 뭐 좋은 모습도 많았지만 저는 안 좋았던 장면을 먼저 좀 떠올리면서 인터뷰를 해볼게요. 그때 좀 네. 실수가 나왔는데 좀 어땠었나요? 많이 당황했었나요? 네, 그때부터 좀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많이 당황했어요. 뭔가 잘못됐다. 네.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또 바로 멘탈을 잡을 수 있었나요? 그래도 이제 반영해서 잘 잡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리스타가 레드팀의 마지막 픽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서포터가 마지막 픽에 나오기는 사실 힘든데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그냥 저 알리스타 잘 한다 그래도. 아, 자신감? 남이라 상대라서 그렇죠. 3이라 상대라서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인터뷰가 원활하지 않으면 네. 제가 혼나요.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가 덜 돼도 혼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3이라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알파이터가 나올 수 있었고 완벽한 픽이었죠. 이번 게임에서 정말 이게 완벽하게 플레이가 잘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블레이스 선수 끝으로 우리 선수로서 오늘 팬들에게 첫 인사를 얼굴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 팬분들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처음이라 이상한 모습인데 계속 열심히
가는.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다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셨죠? 그죠. 저는 이 모양이 다 보였어요.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블레싱. 네, 블레싱 선수 다음에 또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서포터로서 농심의 기둥으로서 멋진 활약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갑작스럽게도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레이크 선수 목소리 좋다. 네. 아, 인상이 너무 귀엽다. 너구리랑 신라면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왔어요. 이봉 정도는 뭐 끄떡 없어 보이죠? 네. 그렇죠. 원래 근데 선수들이 라면 되게 좋아해요. 저도 애들이 맨날 라면 먹는 걸 많이 봤어가지고. 오, 그러면 그때 어떤 라면 드셨나요?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안 먹었어가지고. 너구리 아니면 신라면 아니었을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뭐 대한민국 2대라면 네. 너구리 아니면 신라면이다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간에는 쿠퍼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개막전 첫 번째 경기 농심 레드포스가 프레디 브리온을 상대로 멋진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